네, 안녕하세요. 강연 들으러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저는 크루세이더 퀘스트 5년차 모바일 게임 생존기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준비한 로드 컴플릿 CQ 스튜디오 김보람입니다.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강연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강연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조금 드리고 시작하고자 합니다. 먼저 저는 로드 컴플릿 크루세이더 퀘스트 개발 사업 PM을 맡고 있는 김보람이고요. 원래 모바일 게임 기획자로 게임 업계에 들어와서 한 4년 정도 지났을 때 PM으로 전직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약 10년째 모바일 게임 개발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 크루세이더 퀘스트는 혹시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좀 소개를 잠깐 드리면요. 본 강연에서 주로 다룰 게임이고요. 2014년 11월에 출시한 퍼즐 액션 RPG입니다. 그리고 현재 모바일 게임만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고, 여기 스크린샷 보시면 아실 수 있듯이 레트로 감성의 도트 그래픽이 매력 포인트인 게임이에요. 애들이 어떤 게임이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현재 한국 구글 플레이 스토어 기준으로 매출 순위 100위권 안팎을 오가고 있는 게임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용자분들은 5년째 서비스 종료를 걱정해주고 계십니다. 이게 최근에 섭종 키워드로 검색한 거였는데요. 왜 이렇게 걱정하시는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거는 크루세이더 퀘스트가 출시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생존의 길목을 계속 경험을 해왔기 때문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다른 기기에서 접속하였습니다라는 팝업. 혹시 여기 오랫동안 크캐를 하셨던 분들 계신다면 옛날에 보셨을 것 같은데, 이게 사실은 저희 내부적인 오류로 뜨는 팝업이었는데, 메시지가 저렇게 뜨는 바람에 유저분들이 네, 혹시 정보가 어디론가 빠져나간 거 아닌지, 그래서 해킹당한 거 아닌지 하는 그런 의문을 많이 가지셨었고, 당시에 저희가 야심차게 일본 서비스를 준비했던 시기였는데, 이게 빵 터져주는 바람에 저희의 일본 시장 진출의 꿈이 굉장히 지장을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들을 해결을 하고 나서,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잖아요. 벌써 저희가 올해 5주년이니까. 그래서 이제 마케팅을 해도 유저분들이 뭐 배너 광고나 영상 광고를 보셔도, 나 크게 해봤었는데 옛날에 이런 게임이었어. 뭐 문제 되게 많았지. 이런 인식이 아직 남아있고, 그러다 보니까 마케팅 유저 유입 효과는 계속 감소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계속 신작 게임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기존에 데리고 있던 유저분들도 조금 더 옆에 조금만 돌아보면 조금 더 그래픽 화려하고 예쁜 이제 게임들 나오니까 좀더 기존 유저분들도 이탈하시는 문제들이 계속 있어서 매일매일 생존의 기로에 서 있는 그런 게임입니다. 그래서 게임 서비스를 하다 보면은 의사결정이 어떤 결과로 이어지기 막막할 때가 있어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뭐 문제들이 터질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이슈들을 대응할 때 이렇게 의사결정했을 때뭐 유저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여 주실지 좀 걱정될 때도 있고 그런 것들 되게 무서울 때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 강연을 준비한 목표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현업 개발자분들도 계실 거고 혹은 게임 업계에 이제 와주실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이제 게임을 서비스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의사결정 길목들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이런 길목들을 하나하나 잘 이겨내셔야 게임이 오래도록 생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크루세이더 퀘스트도 다른 게임들이 많이 오래 생존한 사례가 있어야 저희도 이제 좀 앞이 안 보일 때 이런 사례들을 참고해서 이렇게 서비스 해야겠구나 하는 걸 참고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더 많아져서 서로서로 조금 더 좋은 사례들을 만들어서 길잡이가 서로 되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본 강연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강연 내용은요. 먼저 게임의 생존 조건이 뭔지 같이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게임의 생존 사례를 크루세이더 퀘스트를 실제 사례를 통해서 같이 공유드릴 예정이고 그 다음에 그 분기점에서 크루세이더 퀘스트라는 게임이 어떤 방법을 사용했었는지를 실무에서 실무 사례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강연을 마칠 예정입니다. 그래서 게임의 생존 조건이 뭘까를 같이 고민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먼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게임이 생존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여기서 잠시 한번 생각해 주시고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질문만 드리면은 조금 애매하니까 보기를 드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A 게임 같은 경우에는 개발 인력이 안 계시는데, 유료 게임 그냥 앱스토어에 등록해놔가지고, 이용자 수는 그냥 계속 유료 게임 다운받으니까 매출은 계속 나오는 게임이고요. B 게임의 경우에는 지금 개발 인력도 이용자 수도 없는데 되게 특이한 사례인데,
BM이 구독 모델이어가지고 유저분들이 구독 끊는 걸 깜빡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매출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게 매출은 나오는구나 상태이고 C게임은 이용자도 없고 개발 인력도 없고 매출도 없는데 그냥 게임 플레이는 가능해요. 뭐 많은 게임들이 이런 상태에 사실 있는 상태이고 D게임은 지금 다섯 분의 개발 인력들이 되게 고군분투하고 계세요. 이용자가 아직 안 계신데 살려야 한다 이 마음을 가지고 개발팀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개발을 하고 있는 그런 게임입니다. 이 게임의 경우에는 40명의 개발 인력이 이용자 5,000명을 대상으로 매출 15억을 하고 있지만 비용이 더 많이 나가고 있어가지고 지금 마이너스 5억 원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회사가 다행히 좀 탄탄한 흑자 회사여서 그냥 서비스 해?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서비스를 유지하고 계시는 게임이에요.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 생각에는 어떤 게임이 이 중에서 생존한 게임이구나라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제가 생각한 답을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은 좀 허무하시겠지만 그때그때 다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생존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이 기준이 되게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이 생각하신 내용이 다 정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허무하시기 때문에 조금 오늘 강연에서 어떻게 생존을 정의할지를 함께 공유를 해보려고 합니다. 넓은 범위의 생존은요. 이용자가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으면 그냥 생존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예 중에서는 모든 게임이 지금 다운로드 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다 생존한 게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여기 이렇게 와주셨는데 제가 여러분 그냥 스토어 앱 등록하시면 생존한 게임입니다. 스토어 앱 등록하세요. 이렇게 하면은 다들 좀 이렇게 화나면서 나가실 것 같아가지고 자 그렇게는 안 하고요. 생존 범위를 조금만 더 좁혀보겠습니다. 좁은 범위의 생존은 지속 가능성을 기준으로 했을 때 손익분기점을 넘겨야 생존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사실 개발팀도 있고 사업팀도 있고 이제 경영진분들도 계시는데 보통 이제 연말에 게임 프로젝트를 평가하면서 이 게임을 계속 지속시킬지 말지 뭐 결정을 하실 것 같은데 그때 적어도 게임이 마이너스는 아니어야 그래 할만하지라고 판단이 보통 될 것 같아서 이 기준으로 봤을 때는 게임이 손익분기점을 넘겨야 한다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아까 보여드린 예시에서 A, B 게임이 적어도 뭔가 수익을 내고 있기 때문에 생존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 기준으로 봤을 때 생존의 조건이 뭘지 여기는 좀 제가 생각한 답을 공유 드려보려고 합니다. 생존의 조건은 저희는 크게 이제 세 가지를 꼽고자 해요. 첫 번째로는 이용자. 왜냐하면 이용자가 계셔야 게임이 생명력을 얻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개발팀. 그래서 특히 뭐 온라인 유지보수가 필요한 온라인 게임 같은 경우에는 업데이트가 계속 지속되어야 되고 그리고 개발팀이 새로운 컨텐츠를 만들어 주셔야 되기 때문에 개발팀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게임 서버를 유지한다거나 뭐 엔진 가격을 낸다거나 혹은 급여를 주기 위해서 수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어야 게임을 손익분기점을 넘길 수 있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소개드린 이 세 가지를 조금만 더 자세히 소개를 드리면요. 먼저 이용자 같은 경우에는 유입 동기와 이탈 동기를 제가 사례로 좀 적어 놓았는데 이용자의 특징은 유입하기는 굉장히 어렵고 이탈하기는 굉장히 쉬운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잡아두지 않으면은 굉장히 빠르게 이탈하는 특성이 있고요. 두 번째로 개발팀 같은 경우에는 합류 동기와 이탈 동기를 사례로 놓았는데 합류를 하시고 나서 팀 핏이 또 맞으셔야 되고 그리고 역할에서 좀 보람을 느끼셔야 계속 개발팀에 남아주시기 때문에 개발 프로세스를 잘 정리한다거나 팀 문화를 잘 만들어 가지 않으면 좋은 개발팀원을 또 유지하기 어려운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익은 증가 요인과 감소 요인을 적어 놓았는데요. 증가 요인은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지 않으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감소 요인은 조금이라도 현실에 안주를 한다거나 혹은 트렌드를 놓쳤을 때 되게 빠르게 감소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되게 개발팀에서 꾸준히 공부를 하지 않으면 수익도 유지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생존 조건을 제가 되게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더 깊이 파실 분들은 제가 앞서 키워드를 여러 가지 좀 써놨는데 나중에 슬라이드 다시 보시고 강연이랑 문헌 또 이번에 NDC 진행하면서 굉장히 좋은 강연들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보시면 굉장히 많은 강연들이 있으니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서 더 발표드린 내용은 이제 앞서 말씀드린 이세 가지 이용자 개발팀 수익이라는 생존 조건별로 크루세이더 퀘스트가 어떤 일들을 맞이했는지를 같이 볼 거고 그 다음으로는 이때 저희가 실제로 어떤 전략을 사용했는지를 같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말씀드릴 것은 크루세이더 퀘스트라는 게임이 어떤 식으로 살아왔는지 좀 보여드릴 예정이에요. 근데 여기서 제가 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저희 게임 사례가 모범 사례라고 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굉장히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었고 위키 항목만 검색해도 크루세이더 퀘스트 사건 사고 항목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게임이 어떻게 했는지 다 이제 찾아보셔서 이대로만 하면 되겠지 하면은 정말 큰일 나시고요. 오늘 제가 그나마 좀 참고가 될 만한 사례만 딱딱 뽑아가지고 가지고 왔어요. 마치 이제 수능 준비할 때 기출문제 뽑는 것처럼. 이때만 보시면 그나마 크게가 좀 도움이 될것 같다 하는 부분을 가져왔고, 그래서 여기 계시는 분들이 저 상황에서 나라면 어떻게 할까, 혹은 내가 가진 프로젝트에서 저 점은 좀 비슷한 것 같다 하는 것들 좀 들으면서 보시면은 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크루세이더 퀘스트라는 게임을 소개 드렸는데 사업적인 특징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크루세이더 퀘스트는 올해 11월에 5주년을 맞는 모바일 게임이고요. 그리고 지금 한국 비중이 한 3, 40% 정도 되는 글로벌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도트로 만든 액션 RPG라는 비교적 마이너한 장르를 유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로드 컴플릿이 현재는 100명이 넘어가는 조금 큰 규모의 개발사가 되었지만 크루세이더 퀘스트를 출시할 당시에는 한 3, 40명 정도의 규모의 작은 개발사였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인력이라든지 그런 리소스 문제로 인해서 출시하는 시점에는 게임성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게임의 특성인 블록체인 시스템이라든지 도트 그래픽 이런 거를 조금 뾰족하게 만드는 데 시간을 많이 보냈고 출시한 이후에 유저분들의 반응과 시장의 반응을 봐서 이거 좀 경쟁력이 있겠구나라는 걸 판단한 다음에 이벤트라든지 뭐 각종 프로모션 이런 추가 사항들을 보완해 나가면서 지금까지 서비스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른 개발사에서 특히 큰 개발사가 아닌 경우에 크루세이더 퀘스트라는 게임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이렇게 강연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의 첫 번째 생존 분기점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용자와 관련된 분기점입니다. 떠나는 이용자들을 붙잡기 위해서 저희가 어떤 것을 했는지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분기점은 2016년 상반기였어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 이 이탈 위험자 지표를 보여드렸는데 이게 저희 퍼블리셔인 NHN에서 토스트 어널리틱스라는 분석 툴을 제공해주고 계신데 거기에 이탈 위험도별 이용자 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빨간색 부분은 이탈 위험이 75% 이상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오늘 유저가 들어왔을 때이 유저가 다음 주에 게임을 이탈할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파란색이 25% 이하. 이 유저는 비교적 플레이하는 패턴이라든지 뭐 이것저것 봤을 때이 유저는 좀 안전한 것 같다라고 표시된 부분이에요. 근데 보시다시피 이 매우 위험한, 일단 오늘 들어왔을 때 다음 주에 나갈 가능성이 거의 75에서 100% 되는 유저가 반은 됐어요. 그러니까 한명 겨우겨우 데리고 오면 다음 주에 나가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판단을 해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용자의 이탈 원인을 분석을 했더니 이게 유저분들이 커뮤니티에서 쓰시는 용어인데 업데이트와 업다를 합해서 업 비옵쇼 데이트라는 용어를 쓰시더라고요. 근데 모바일 게임은 사실 2주, 빠르게는 일주일에 업데이트를 계속 하시는 게임도 있고 그랬는데 크루세이더 퀘스트는 초창기엔 특히 한 달에 한 번씩 업데이트하는 게임이었어요. 지금은 그나마 2, 3주 정도로 줄였는데 한 달에 한번 업데이트를 하다 보니까 유저분들이 굉장히 막 목말라 하셨었고 업데이트를 한번 해도 마음에 안 들면 와, 이렇게 오래 기다렸는데 이렇게 업데이트해? 약간 이런 느낌이 있었고요. 그리고 타 게임에 비해서 이벤트가 굉장히 없었습니다. 그리고 점검한다고 공지를 하면 거의 반드시 연장 점검을 했고 연장 점검이 끝나도 조금 후에 긴급 점검을 할 때가 좀 많았어요. 그리고 M 용량이 출시하고 한 1, 2년 차에 이미 3기가바이트 정도였는데 이제 도트 그래픽이 사실 캐주얼해 보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도트인데 왜 3기가야라는 얘기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게임이 덱을 짜고 용사들의 그 시너지를 좀 공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게임과 관련된 정보를 얻기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처음 유저들이 오시면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지금은 좀 많이 나아졌는데 옛날에는 저희 게임 별명이 버그세이 더 퀘스트였어요. 그래서 버그가 굉장히 많은 그런 상황이 종합적으로 좀 악재로 작용을 했어요. 그래서 원인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가 했던 것이 개발 우선순위를 조금 변경을 했습니다. 저희가 2016년도 상반기 개발 목표를 보시면은 매출 우선순위로 업데이트 목표를 좀 정했었어요. 여기 보시는 이 코스튬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유료로 판매하는 스킨 시스템이고요. 우리 브리지 포인트라는 것은 유료로 구매한 분들에게 마일리지를 드려서 조금 더 고급 재화를 얻으실 수 있도록 하는 거였고, 그 다음에 2월 달에 길티기어 1차 콜라보레이션, 6월 달에 길티기어 2차 콜라보레이션을 진행하는 등, 사실 저희 내부 컨텐츠를 보강하기보다 조금 더 매출 중심으로 업데이트 진행하던 시기였는데, 이때 아까 보셨던 그 이탈 지표 높은 것이 이제 특징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러다간 정말 유저분들이 많이 지쳐서 나가실 것 같고, 게임의 안정성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매출 관련된 컨텐츠를 업데이트하는 것이 조금 위험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돼서 이제 하반기에 완전히 방향성을 틀어서 게임성과 안정성 우선순위로 이제 크크 자체 컨텐츠를 많이 보완해 나가자, 시스템을 정비하자 하고 업데이트 목표를 설정했고요. 그렇게 쭉 진행을 하다가 이제 12월에 킹 오브 파이터 1차 콜라보레이션을 진행을 해서 한번 매출 목표로 한 빌드가 있었지만 전체적으로는 방향을 게임성과 안정성을 목표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지표 변화가 어떻게 됐었냐면요. 이렇게 이탈 비용도 빨간색이 점진적으로 개선된 것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어떤 업데이트를 했을 때 지표가 갑자기 확 변하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꾸준히 업데이트를 조금 유저분들이 더 좋아하시는 방향으로 진행했을 때 확실히 유저분들이 게임을 이탈하지 않고 조금 더 지긋하게 해주시는 것을 저희가 지표로 확인을 할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분기점은 2018년 상반기입니다. 저희가 2017년 하반기 12월 정도에 게임 첫 번째 대규모 업데이트니 드인 시즌 2 계승이라는 업데이트를 진행했었어요. 그래서 되게 대규모로 사전 예약도 받고, 그리고 마케팅도 평소에 안 하던 것을 많이 하면서 굉장히 유저분들을 많이 불러 모아서 이때 보시면은 지표가 확 위로 올라간 걸 보실 수 있죠. 이때 시즌 2로 유저분들이 막 들어왔는데 빠르게 빠져나간 6개월 동안 계속 떨어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업데이트 내용이 마음에 안 들으셨다는 거겠죠. 그래서 굉장히 유저분들이 빠르게 하락하는 걸볼수 있었고요. 그 하락 원인을 분석을 했더니 게임 피로도가 굉장히 높아졌어요. 저희가 그 계승 업데이트를 하면서 계승이라는 새로운 성장 시스템과 각인석이라는 이제 무기를 강화하는 시스템을 추가를 했는데 이게 유저분들한테 굉장히 피로도 높게 느껴지는 거였고 그에 맞게 저희가 재화 수급을 조금 원활하게 조절을 했어야 했는데 처음에 이 시스템은 나가고 재화는 굉장히 희박하게 얻을 수 있어가지고 유저분들 피로도 굉장히 높아지고 좀 옛날에는 조금 비주류 용사들도 많이 키우면서 재밌게 노셨던 분들이 얘네들 키우기 너무 힘드니까 그냥 무조건 메타에 맞는 용사들만 키우면서 난이 용사 쓰고 싶지 않은데 게임이 재미없어졌어 하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게임의 이벤트가 부족한 상태였고 게임이 좀 오래되다 보니까 복귀 이용자분들은 좀 계셨지만 신규 이용자 유입은 계속 감소를 하는 그런 상태여서 이용자 수가 전체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개발팀과 퍼블리셔가 모여서 이용자 하락 원인을 개선하기 위해 긴급회의를 굉장히 2월, 1, 2월부터 계속 진행을 했었고, 그때 얘기한 것들을 쭉 정리해서 원래 저희가 연간 계획들을 좀 먼저 잡고 시작하는 편인데, 하반기 개발 계획에는 이때 긴급 결정했던 사항들을 빠르게 반영하자 쪽으로 방향을 잡고, 유저분들에게 새로운 시스템에 걸맞는 보상과 정보량을 더 많이 제공해주고, 그리고 게임에 시스템이 계속 붙으면 할게 점점 많아지면서 유저분들의 그 시간이 많이 뺏기게 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도 좀 걱정이 돼서 유저분들의 시간을 줄여줄 수 있게 재화 소모에 필요한 시간 단축하는 시스템도 넣는 등 여러 가지 편의성 업데이트를 개선을 했습니다. 그 결과 2018년 상반기가 지금까지 서비스했을 때 거의 저점이었었고요. 그 이후에 계속 다시 이제 조금씩 상승하는 지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작년 상반기 때그 흐름이 작년 하반기 때에도 이어졌으면 제가 이 강연을 준비를 못했을 것 같아요. 지금 되게 위기 상황이었을 것 같기 때문에 다행히 유저분들이 호응을 해주시면서 다시 돌아와 주셨고 그래서 지금은 조금 더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던 유저 그리고 개발팀
수익이라는 세 가지 요소 중에서 개발팀에 관련된 또 위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개발팀이 피로해서 쓰러질 것 같은 위기 상황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 분기점은 2016년이었습니다. 아까도 2016년이었는데, 2016년이 사실 저희 시키 스튜디오에게는 여러 가지로 좀 힘든 한 해였어요. 그때는 개발팀 추가 근무량이 되게 많아서, 저도 그랬고, 다른 분들도 그냥 밤에 옆을 보면 다 계셨어요. 그래서 야근하고 계시는 게 되게 굉장히 많았었고, 근데 우리가 얼마나 야근을 하고 있는지 파악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사실 PM인 제가 해야 되는 역할이었던 것 같은데, 그것보다 다른 문제들도 되게 많았어가지고, 그것까지 챙기질 못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피로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팀을 이탈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와주신 분들도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팀에 계신 분들 중에 2016년 입사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세요. 그리고 대부분의 팀원들이 저희가 분기별로 포스트모템을 진행을 하고 그리고 개인 면담들도 이제 꾸준히 진행하는데 얘기할 때마다 피곤하다, 지금 좀 스트레스가 많이 있다 얘기를 많이 해주셨고 특히 뭐 기획팀 분들 경우에는 좀 창의력이 많이 필요한 포지션이잖아요. 그래서 뭐 새로운 컨텐츠 영화나 만화나 다른 게임이라든지 많이 해보셔야 되는데 내 창의력이 너무 고갈돼서 뭐 만드는 게 너무 괴로워요까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마음이 아팠었는데. 아무튼 2016년이 되게 하드한 한 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이렇게 야근을 많이 하는 것인가 하는 원인을 좀 분석을 해봤더니 개발 계획이 바뀌어서 시간을 맞추기 위해 이제 계속 일을 해야 됐었고 일정을 처음에 잡을 때 이미 좀 적게 잡았었어요. 그리고 콜라보레이션 같이 계약이 있어가지고 몇 언제까지 끝내야 된다라고 박혀있는 그런 업무들은 그게 처음에 예상했을 때 잘못했을 경우에는 그냥 밤샘을 해서 그 일정을 맞춰야 되는 업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이 개발팀에 좀 부담으로 다가왔었고, 그리고 에셋펀드들이 불안정했어요. 여기에 이제 크케를 좀 옛날에 하셨던 분들은 핑크색 네모 상자를 기억하실 것 같아요. 그 상자들이 이제 에셋펀드 불안정으로 이게 에셋이 인식이 돼야 되는데 인식이 안 됐을 때 나오는 박스였는데요. 이제 A라는 용사가 안 나와서 A를 고쳐요. 그리고 에셋번호 다시 올리면 갑자기 B가 또 빨개져 있는 거예요. 그럼 B를 고쳐요. 그럼 C가 또 빨개져 있어요. 그래서 불안정하다 보니까 이게 다 완벽하게 나올 때까지 계속 테스트를 해야 됐고 그게 끝날 때까지 보면 뭐 새벽 2, 3시까지 가고 심한 날은 6시에도 들어가고 이런 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점검을 하면 거의 100% 연장 점검을 진행하다 보니까 출시하는 날에는 아침 일찍부터 점검 대응을 하는데 그때부터 이제 밤 늦게까지 무조건 아 오늘은 이불 챙겨 와야겠다 뭐 이런 생각으로 오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일단은 개발 프로세스 개선은 사실 되게 종합적인 거거든요. 뭐 여러 가지 팀원들의 의견을 되게 종합해봐야 돼서 바로 해결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 진행했던 거는 개발 환경 개선이었습니다. 그래서 2016년 11월에 유니티 4를 원래 쓰고 있었는데 유니티 5로 업그레이드를 진행했어요. 근데 유니티 5가 당시에 에셋펀드 구조를 이렇게 만들어라는 가이드를 줬었기 때문에 이거에 맞추는 김에 저희의 지금 그좀 에러가 많았던 에셋펀드 구조를 개선하자 해서 그걸 바꿨고요. 그리고 서버가 온라인 게임이다 보니까 모든 컨텐츠를 만들 때 거의 서버 개발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서버 개발이 그나마 좀덜 들어가는 거를 먼저 업데이트를 하고 뭐 데이터라든지 아트 에셋으로만 가능한 걸 우선순위로 빼고 대신에 서버분들은 최적화하는 데 시간을 할애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낡은 코드를 새 코드로 바꾸는 걸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추가 근무 시간을 왜 하게 되는지, 얼마나 하고 있는지를 이제 시트에 기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원인 파악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 결과 2017년에, 2016년에 비해서는 저희가 느끼기에도 조금 줄어든 것 같다 했는데 시간을 트래킹을 해보니까 한 사람당 1년에 153.27시간을 더 근무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24로 나왔을 때 6.4일인데 이게 절대 적은 시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테스트라든지 뭐 에셋펀드들이나 서버 점검으로 인한 대응 빈도는 줄어들었지만 개발 프로세스가 아직 변하지 않고 있다 보니까 그로 인한 야근은 여전히 진행하고 있었고 추가 근무 시간 절대치는 여전히 높은 상태였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원인 중에 두 개는 이제 클리어했으니까 이제 개발 프로세스를 손대야 되는 시점이 왔어요. 그래서 개발 계획과 일정과 관련된 이슈에 대응하기 시작했고요. 개발 프로세스 개선 방식은 먼저 병목 지점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을 했어요. 이거 파악하는 방법은 이따가 조금 후에 제 강의 소개를 드릴 거고요. 그거에서 파악된 것을 우선순위로 개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프로세스를 좀 개선해서 개발팀이 조금 비율적으로 작업하고 있는 곳이나 혹은 앞에서 대기 시간이 길어져서 뒤에서 일은 바쁜데 기다리게 되는 시간들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개발 진행 상황을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시각화해서 혹시라도 내가 시간이 비었을 때 다른 사람이 끝낸 어떤 작업, 뒷작업을 할 수 있을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시각화를 했습니다. 그 결과 2018년도 추가 근무 시간이 2017년 대비 3분의 1로 줄어들었어요. 굉장히 많이 개선이 있었죠. 그래서 개발 프로세스를 개선함으로써 사실 2017년보다 업무 시간은 좀 줄어들었지만 업데이트한 양은 나중에 보니까 조금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안정적으로 업데이트를 진행할 수 있었어요. 사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2018년도 한 2월 정도 빌드가 조금 유저분들이 업데이트 느끼기에는 좀 양이 컨텐츠 양이 적게 느껴지셨을 것 같은데 이게 아무래도 일정을 좀 조정을 하려다 보니까 아 우리가 한 빌드 정도는 조금 우리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조금 컨텐츠 줄여가자라고 사실 결정한 부분이 있었고 유저분들께 조금 죄송하긴 하지만 한 빌드만 좀 약한 빌드로 가져갔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빌드로는 좀 꾸준히 안정적으로 컨텐츠를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진행을 했었어요. 그리고 사실 2019년에는 이미 작년도 반 정도 야근을 했습니다. 4개월밖에 안 지났는데 저희가 올해 잡고 있는 목표가 많아서 또 시간이 올라가고 있어서 제가 지금 긴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나중에 또 다른 강연에서 소개드릴 때 이 숫자도 생각보다 낮은 수치로 소개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개발팀의 피로도도 어느 정도 개선이 됐고요. 이제 세 번째 분기점인 수익이 낮아지는 상황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 분기점은 시기를 특정하기엔 조금 그 보안 이슈가 있어서 말씀드리기 좀 어려워서 그냥 그래프만 좀 소개를 드릴게요. 그 보시면요, 일간 구매자 수 그래프인데요. 이 앞에서는 저희가 매출을 조금 이제 유도하기 위한 어떤 시점에 뭔가 컨텐츠 새로 업데이트하면 요렇게 뾰족뾰족 올라오는 시간 그 그래프가 있는데 이 빨간 박스 보시면 이 그래프 높이가 이미 이만큼 못 올라오고 그 빈도도 굉장히 낮아진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때는 유저분들이 반응을 해주시겠지 하고 컨텐츠를 내도 유저분들이 반응을 해주지 않으시는 시기가 있었고. 구매자 평균, 수평균 저점, 고점 다 낮아지고, 일평균 매출도 낮아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적으로 유지를 하려면은 요것도 개선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됐고요. 그래서 수익 감소와 원인을 분석했더니 가장 큰 거는 아무래도 뭐 커뮤니티 분위기라던가 이랬을 때, 이제 정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있었고, 애정이 이제 감소한 듯한 분위기가 많이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구매 동기도 좀 저하됐었을 것 같고 구매하는 이용자들도 이탈을 많이 하시는 시기였어요. 그리고 상품 매력도도 좀 감소를 해서 저희가 상품 매력도도 계속 업데이트를 해줬어야 했는데 신경을 좀 못 쓰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악재로 적용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가 했던 것들은요. 이용자들이 게임의 애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좀 더 좋은 보상과 그리고 저희 NPC 중에 되게 처음부터 유저분들을 가이드해주는 것처럼 나오는 레드나스라는 캐릭터가 있는데 그 캐릭터와 연애 시뮬레이션 하는 느낌으로 작년 4주년 이벤트를 준비를 했었어요. 처음으로 도입한 게임성이었는데 유저분들 반응이 굉장히 좋으셔서 그런 방향으로 좀 감동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고민을 했었고요. 그리고 타 IP와 콜라보레이션을 진행을 했었는데 이게 가장 최근에 저희 1월 달에 진행한 리제로부터 시작하는 이생의 생활이라는 콜라보의 티저 이미지인데 그런 각종 IP와 콜라보레이션도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기존 콘텐츠 밸런스도 꾸준히 개선하고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상점의 UX도 개선을 하고 광고 BM도 도입을 해서 계속 개선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결과 이제 다시 구매자 수 평균 저점 고점이 상승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게임이 사실 오래되면 점점 보통은 이제 매출이 줄어들 거라 예상을 하시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프로젝트 최고 일매출을 이 이후에 달성을 했었어요. 굉장히 지금 이 시기에 더 가까운 시간에 일매출 최고를 달성을 했었었는데 이러한 꾸준한 개선들이 유저 수는 사실 전체적으로 줄어들어도 이제 유저분들이 그만큼 애정을 가지고 남아주신 분들이기 때문에 게임 서비스를 유지하는 데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크루세이더 퀘스트가 앞서 말씀드린 생존 조건에 대한 분기점에서 어떤 행동들을 취했는지 공유를 드렸고요. 이제 앞으로 계속 말씀드릴 것은 생존 전략입니다. 저희가 어떤 방식으로 저런 시기들을 극복했는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게임의 생존 전략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이세 가지 전략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이 첫 번째는 포지셔닝, 두 번째는 아까 개발 프로세스 개선 때 말씀드렸던 병목 현상 제거, 세 번째는 끝맺기입니다. 그래서 먼저 포지셔닝부터 말씀드리면요. 포지셔닝이란 이용자들에게 우리 게임이 어떤 게임으로 인식되고 싶은가를 명확하게 정의하는 과정이에요. 이건 여행 서비스에 나온 사례인데 딱 봐도 아, 이 서비스 유저들한테 어떻게 인식되고 있구나를 알수 있는 그런 그림이라서 가져왔고 각 게임별로도 특성에 따라 이런 그림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왜 포지셔닝을 해야 되냐면요. 시간과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서 저희 개발팀에서도 우선순위를 정해서 나는 뾰족하게 이런 걸 가져가겠다라고 정의를 해야 이제 거기에다가 인력과 시간을 투입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 방법으로 소개해드릴 거는 전략 캔버스라는 방법입니다. 이거는 마켓 트렌드 혹은 다른 특정 게임과 비교했을 때 우리 게임에 더 가져갈 것과 덜 가져갈 것을 비교하는 방법인데요. 크루세이더 퀘스트의 전략 캔버스를 예시로 가져왔는데 저희 게임은 마켓 트렌드는 사실 보통 3D 게임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마켓 트렌드는 도트가 거의 제로인데 이걸 뾰족하게 가져갔고 그리고 마켓 트렌드는 자동 모드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저희는 이게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른 게임은 있고 우리 게임은 없는 것을 좀 분석해서 볼수 있는 게 전략 캔버스라는 방식이고요. 이거를 개발팀에서 워크숍 할때 사용하시는 방법을 조금 소개드리면요. 이걸 가지고 사람들 간의 생각을 되게 비교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게임의 강점으로 만들고 싶은 특성 혹은 그렇지 않은 특성을 조금 몇개 써주시고 그 다음에 스탯을 부여하듯이 저희가 게임 하다가 클래스 이제 전직하면 보통 스탯 포인트 받고 어디 찍을지 고민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포인트를 부여를 해주세요. 그리고 각자 부여한 포인트를 보여주면서 개발팀이 서로의 생각을 공유를 합니다. 그러면 좀 다른 부분이 생길 텐데 이런 것들은 타겟 이용자나 혹은 수익 모델을 고려해서 우리 프로젝트는 이러한 모델로 가는 게 맞겠다 하는 것을 같이 정리하면서 마무리해 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크큐에서 어떻게 했는지 좀 보여드릴게요. CQ 스튜디오의 경우 2016년 7월에 같이 이 워크샵을 진행을 했었고요. 라이브 당시 게임성을 스탯으로 시각화한 것이 여기 보시는 이 슬라이드입니다. 그래서 이걸 시각화해서 여기 엑셀로 미리 인쇄를 한 다음에 팀원들한테 공유를 드렸어요. 그 팀원들은 여기에 혹시 더 하고 싶은 스탯이 있다면 여기 적어주셨고, 아니면 나는 여기를 더 쌓고 싶다 하시면 여기 스탯을 더 부여하는 식으로 해서 결과물 모은 게이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게 비교해보시면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른 것을 보실 수 있죠. 그러면은 이제 뭐 PD님 중심으로 얘기를 하면서, 아, 우리 게임은 그래도, 이렇게 가는 것이 조금 더 유저분들이랑 우리 개발팀이 의도한 거에 맞겠다라는 방향성을 가지고 정리를 한 다음에, 이때 정리한 그, 전략 캔버스로 지금까지 계속 서비스를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두 번째 생존 전략은 병목 현상입니다. 병목 현상 제거입니다. 병목 현상 제거는 개발팀이 비효율적으로 일하는 지점을 찾아내고 개선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왜 병목 현상을 제거해야 하냐면 이 또한 시간과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서 네, 리소스를 효과적으로 사용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병목 현상 방법하는데 되게 유용한 방법은 포스트잇을 활용하는 것을 권장드리는데요. 이거는 개발팀의 생각을 포스트잇으로 시각화하고 분류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회의할 때 이제 회의에서 논의할 이슈를 공유하는데 예를 들어 여기 계신 이분 강연장에 오신 모든 분들이랑 같이 뭐 식사를 하러 간다고 쳐요. 그럼 뭐손 들고 이렇게 이거 드세요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은 그냥 포스트잇을 나눠드리고 먹고 싶은 거를 종이 한 장당 하나씩 써달라고 요청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어떤 분은 뭐 짜장면집을 쓰시겠고 어떤 집은 김밥천국을 쓰시겠죠. 근데 이런 거 작성이 끝나고 내용이 비슷한 것끼리 이제 앞에다가 붙이시라고 이렇게 요청을 해드리면 중국집은 중국집끼리 모이고 김밥천국 김밥천국끼리 모일 거예요. 그러면은 다그 분류가 끝났을 때 그냥 뭐가 많은지 한눈에 다 보이거든요. 그래서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문제점에 그 우선순위를 되게 파악하기 쉬워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사례를 좀 공유해드리면요. 이건 저희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개발 프로세스를 개선할 때 실제로 했던 회의 사진을 가져온 건데요. 여기 제일 위에 붙어 있는 것이 이제 크루세이더 퀘스트에서 게임을 개발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업무를 등록하고 이제 출시할 때까지 쭉 적어놓고 각 스텝별로 이제 저희 팀장님들 모이셔가지고 우리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먼저 포스트모템에서 팀원분들이랑 먼저 논의를 해오신 다음에 각 팀에서 나온 얘기들을 각 구간별로 이제 붙여주셨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제가 지금 좀 모자이크를 해서 오긴 했는데 요 내용들은 각 팀에서 공통적으로 똑같은 내용을 적어주신 포스트잇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은 아 이거는 뭔지 그 지금 제 내용을 자세히 설명드리기는 어렵지만 이 내용은 적어도 우리 팀에서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문제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실제 개발인 이제 기술팀의 개발 프로세스 개발 스텝과 QA 프로세스에 뭔가 많이 붙어 있는 거 보실 수 있는데 이걸 보면 딱 아 여기서 뭔가 문제가 좀 종합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는가 이것도 되게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지점을 병목 구간이라고 생각을 해서 다 한 번에 개선할 수가 없기 때문에 2018년 초에 이걸 개선하는 걸 좀 먼저 진행을 하고 그 이후로 그 다음 것들을 차근차근 개선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의를 병목 현상을 그 찾을 때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슈가 조금 오픈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너무 다양하게 나올 것 같을 때 그 다양한 의견을 모을 때도 자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즌2 개발 목표를 잡을 때도 이 방법을 썼었고 포스트모텀을 좀 오랫동안 못한 시점에 좀 그럼 앞에서 얘기했던 걸 다 한번 짚고 넘어가 보자 하는 시점에도 포스트잇을 사용해가지고 회의를 진행을 했었어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전략은 끝맺기입니다. 끝맺기라는 것은 개발팀이 정한 것이 실제로 개발팀과 이용자에게 적용되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에요. 너무 당연한 것 같죠. 왜 끝맺기가 중요하다고 오늘 강의에서 굳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사실 의외로 많은 것들이 끝이 안 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체크리스트 방법을 가장 권장드리는데 가장 쉽기도 하고 많이 쓰실 것 같은데 사실 개발팀에서 회의는 많이 하시는데 개발팀에서 결정한 것을 이제 기록하고 누가 할지 정하고 끝난 거를 마지막까지 정말 끝나고 이 끝난 내용이 이 회의에서 같이 결정한 사람들한테 다시 공유되었는지 확인을 했을 때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가장 안 좋은 케이스는 회의에서 얘기를 하고 아 누군가 하겠지 하고 다 이제 흩어지는 경우이고 이럴 때는 말은 했는데 실제로 안 되기 때문에 더 허무해질 수 있거든요. 그 회의에 참여하셨던 분들이. 그래서 그렇지 않도록 적어도 그 회의를 주관한 분이라든지 PM들이 꼭 이게 실제로 끝났는지 확인하고 마지막까지 공유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팀에서 활용하는 사례는 회의 막바지에 아예 이제 액션 플랜을 한번 정리를 해서 이거는 이렇게 하겠다라고 정리된 것만 모아서 한번 더 이제 이 회의에 참가하신 분들이랑 이게 맞는지 한 번 더 짚어 넘어가고 이 내용을 팀원들한테 공지를 따로 드립니다. 그리고 팀원들이 자주 보는 곳에 현재 개발 진행하는 상황들을 체크리스트로 정리를 해가지고 누구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은 사실 제가 뭐 갑자기 창조해서 가져오는 신박한 방법은 아니고요. 이미 책에서 많이 언급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세 권의 책을 읽고 나서 아 이건 개발 프로세스에 적용해볼만 하겠다 하고 생각해서 가져왔기 때문에 좀 더 깊이 파고드실 분들은 이 세 권의 책을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말씀드린 방법을 실무에 도입할 때 유의할 점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면은 팀원분들이 조금 새로운 방법에는 반감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꼭 왜 이런 걸 해야 되는지 어떤 방법인지 충분히 설명하시고 팀원들이 이거 우리 팀에도 해볼만 하겠는데요 하셨을 때 도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뿐만 아니라 생존 전략을 좀 고민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는 거는 문제 상황과 관련된 것을 최대한 일단은 다 꺼내보세요. 다 꺼내보신 다음에 나열한 문제를 좀 이렇게 우선순위나 속성에 따라 좀 분류해보면은 의외로 하나를 해결했을 때 세네 문제가 동시에 해결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찾아보시면 좀 숨막혔던 게 좀 트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좀 추천을 드립니다. 네, 그러면은 좀 강연이 시간이 되고 있으니까 마무리를 좀 들어가 볼게요. 네, 현실에서 모바일 게임의 생존율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요거는 제가 좀 추정을 했습니다. 이게 정확한 데이터가 아니고 게임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고 얼마나 많이 다시 서비스 종료하는지 다 파악할 방법이 찾아보니까 없어서 좀 임의로 추정을 했고요. 추정한 방법은 작년 10월부터 제가 이 강연 자료를 준비한 4월 3일까지 게임 웹진에서 출시라는 키워드로 보도 자료를 낸 게임을 다 검색해서 리스트업을 했고 그 매출 순위는 구글 플레이 순위로 추정을 했고요. 한국은 구글 플레이가 좀 더 크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다운로드 되는지 안 되는지를 다 살펴봤습니다. 이게 제가 이제 정리했던 엑셀 시트인데 대상 게임은 총 141개의 게임이고요. 딱 눈에 보셔도 비율이 좀 보일 것 같은데 숫자로 좀 보여드릴게요. 좁은 범위 생존율이 제가 아까 손익분기점을 넘겼을 거다라고 예측한 그 게임인데 구글 플레이 전체 순위로 순위가 한 600위 정도까지는 보여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 제가
에벤이라는 툴을 사용했었는데 거기서 그렇게 집계가 되던데 근데 40.43% 한 140, 57개 게임이 매출 순위가 집계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매출 순위라는 게 매출 규모가 다 다르고 또 개발팀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이거보다 낮다고 보시는 게더 정확하다고 볼것 같고요. 그 넓은 범위의 생존율인 현재 다운로드가 가능한가로 봤을 때 108개 게임만이 제가 3개월 정도 지나서 확인했을 때 게임 다운로드가 가능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3개월 내에 서비스 종료한 게임이 23.4%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3개월 내 출시한 게임 중 4개 중 하나는 서비스를 종료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있는 이제 모바일 게임 시장이고 한순간의 의사결정이 게임의 생존을 좌우할 수 있는 시장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건데 이렇게 치열한 시장이다 보니까 의사결정 하나 잘못하면 되게 훅갈 수가 있기 때문에 게임 서비스에서 막막한 순간들이 있고요. 그래서 오늘 강연 드렸던 내용들이 이런 시점에 조금이라도 좀 도움될 수 있었으면 해서 강연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연 내용을 좀 다시 공유드리면은 이용자 개발팀 수익이라는 세 가지 생존 조건을 중요시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앞서서 크루세이더 퀘스트의 그 사례를 좀 길게 말씀드렸지만, 사실 그냥 한 줄로 요약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생존 조건에 적신호가 왔을 때 그냥 대응을 잘 해주시라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그 과정 대응을 하실 때좀 도움이 될 만한 방법을 마지막에 소개드리면서 강연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